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 번 씻은 달걀 노른자는 금방이라도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죠? 게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달걀 껍데기 역시 여러 번 세척한 달걀의 손상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보호막이 검게 변한 거 보이시죠? 내가 너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달걀을 누가 이렇게 씻어서 보관을 하냐? 달걀의 묻은 이물질 때문에 냉장고 오염될까 봐 그랬죠.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마른 냉주나 키친타올로 겉에만 이렇게 싹 닦아주면 되는 게 이렇게. 달걀 껍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하면 끝! 어머니, 날씨가 더워서 제가 팥빙수 기계 하나 사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중에 셋째 며느리 왔구나. 얘야, 셋째가 팥빙수가 먹고 싶다는데 얼음 있지? 아이고, 보살 큰 며느리 냉동실을 여는데요. 대체 그만큼 얼음 어디로 갔을까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빨리 얼려야 되겠네. 그렇죠. 얼음틀에 바로 물을 붓고 급속 냉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얼음이 얼은 사이에 빙수기를 깨끗이 세척을 해줘야겠죠. 이제 잘 얼음 넣고 잘 갈아줘. 그리고 여기에 팥빙수의 생명인 달달한 팥도 넣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고소한 우유까지 부어주면 달콤하고 시원한 팥빙수 완성. 아이고, 세상 좋아졌다. 얼른 먹어라. 응?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이고, 나는 도토 이가 시려서 찬 거 못 먹어요. 얼른 드 먹어. 응? 역시 여름에는 팥빙수 말한 게 없죠. 팥빙수 매력에 푹 빠진 두 사람, 국물까지 남김없이 원샷. 그런데 몇 시간 뒤 팥빙수를 먹고 쓰러진 아이고, 두 사람. 아이고, 아저씨가 저녁에 많은 사람이 이게 쌈으로 되어드린다는데.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번,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우유 때문일까요? 맞춰봐야겠다. 아니면 2번, 냉동실에서 급속 냉동한 얼음 때문? 그것도 아니면 3번, 침 묻은 숟가락으로 같이 넣어서 정답은 뭘까요? 3번! 난 씻지 않고 재사용한 얼음틀에서 만든 얼음 때문입니다. 얼음틀! 이런 상태의 얼음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확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리스테리아균의 경우에는 영하 20도씨 이하의 냉동실에서도 3일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김정 소장님이랑 저랑 둘 다 틀렸어요. 생장 증식하게 되면서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냉동실에서 세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식중독균은 저온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척을 잘하지 않은 얼음틀은 세균 노출이 심각한 상태. 자, 그렇다면 얼음틀을 세척하면 오염도가 낮아질까요? 세척 후에 세균 오염도를 측정을 했더니요, 25분의 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씻어야겠죠? 이 얼음틀도 항상 세척을 해야 하고 여기서 나온 얼음도 열흘 안에는 다 먹어야 되는겨. 명심할게요, 어머니. 무심코 처린 밥상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